it. Even if you don't love me, alright, I am nothing but you. Well, I don't like Beyonce. 네 묘원 미모와 네 손에 차가운 온도가 나 원하지 않는 good good afternoon. 오늘 점심 내기 말고 네 기분 내기 말고 나 사랑한다 말해줘. 내가 노래 부르리. 오늘도 북기차를. 오늘은 제가 지금 은미 언니 팝업 스토어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놀러 가려고 화장을 하는데 아마 지금 가면은 좀 오래 걸려서 팝업 스토어는 못 갈 것 같고 그냥 언니 응? 안녕 안녕 언제 들어왔어? 그래서 그냥 화장하고 언니 보러 가려고 합니다. 먼저 렌즈를 껴줄게요. 원래 그냥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침에 일어났는데 햇빛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뭔가 아무것도 안 찍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이 렌즈는 렌즈베리 블렌디인 것 같은데 블렌디 그레이예요. 보면은 옛날에 제가 그 퍼스트릿 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 퍼스트릿이 단종되고 나서 퍼스트릿만큼 예쁘고 내 눈에 잘 어울리는 렌즈를 못 찾았었는데 렌즈 스토리가 렌즈베리로 바뀌고 나서 가가지고 구경만 해보려고 간 건데 예쁜 게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수진이 언니가 알려줘서 알았어. 화장을 후딱 해줄 건데 제가 아직 기초도 안 한 상태여서 기초를 먼저 해줄게요. 먼저 아비브 어성초 스팟 패드 카밍 터치 이걸로 열감을 낮춰주면서 물 따라서 아침에 씻고 나왔는데 각질이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럼 이걸로 각질 제거도 같이 해줘야 돼. 제가 원래 패드류를 잘 안 쓰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분이 이게 좋다고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에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나도 이거 있는데 한번 써봐야겠다 하고 그때부터 썼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서 지금 벌써 반 정도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앰플은 킴푸드 로얄 허니 프로폴리스 인리치 에센스 요거. 요것도 보면 벌써 한 보이나? 요 정도 썼는데 이거는 겨울에 쓰기 딱 좋은 앰플이에요. 이게 약간 세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점도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바르면 좀 과용량이 될 수도 있고 딱 적당하게 하려면 볼에 한 번씩 떨어뜨려서 하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보습이 장난 아니에요. 겨울철에 각질 일어난 데에다가 이거 한 번 해주면 각질이 딱 가라앉거든요, 다. 제가 프로폴리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편견을 깨주는 느낌? 그리고 이제 크림은 이거를 바를 건데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이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어떨 때 좋냐면 제가 가끔 얘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피부가 진짜 예민할 때 있죠. 뭘 발라도 아픈 날 그런 날에 진짜 이 크림 바르면 와 다음날 진정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피부가 전체가 다 붉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얘 바르고 잤는데 붉은 게 딱 가라앉았어. 근데 얘는 딱 밤에 바르면 되게 좋은 크림인데 화장할 때 발라도 조금만 소량만 바르면 화장이 되게 잘 먹어요. 근데 대신에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화장이 밀릴 수가 있어요. 얘는 진짜 바디크림이거든요. 바디크림인데도 얼굴에 발라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순해가지고 피부가 나는 너무 아파가지고 뭘 발라도 피부가 따갑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발라보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아토피가 되게 심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것만 바르거든요. 저희 집 올 때도 이거 바르고 되게 순해요. 오늘 오랜만에 그리고 시찌 입었어요. 젤라 언니가 만든 거. 거울도 젤라 언니가. 나 그거 인증인가? 저 젤라또예요. 이렇게 하고 피부에서 광 나는데 지금. 이제 다 흡수 된 것 같으니까 화장을 해볼게요. 참고로 제가 지금 햇빛이 너무 눈앞에 있어가지고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겠습니다. 먼저 쿠션으로 외곽 부분 해줄 건데 얘는 내추럴 베이지 컬러거든요. 이건 네이처 리퍼블릭 그린 더마 마일드 시카 세럼 커버 쿠션. 얘로 일단 얼굴 외곽 부분 먼저 칠해주고 그다음에 안쪽에는 파운데이션 좀 밝은 옷으로 칠해줄 거예요. 오늘 주제는 딱히 없고 그냥 굉장히 폭신폭신해 보이고 폭닥폭닥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거를 처음 써봐가지고 지금
교회가 뽑으네. 오, 처음 써봐서 괜찮을지 걱정했는데 되게 괜찮네. 제가 이거 왜 가지고 왔냐면 지금 피부 상태가 아픈 상태여가지고 다른 것들은 제가 써본 것들 중에서 가져오기가 조금 싫고 딱 이 시카라는 게 눈에 띄길래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커버도 생각보다 되게 잘 되고 그리고 일단 제가 손등에 펴발라보고 가지고 왔어요. 손등에 펴발라보고 이 손등 주름에 얼마나 얇게 밀착되는지 그거를 보고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커버 잘 되는 것들은 밀착해보니까 이게 밀착은 잘 되는데 되게 두껍게 밀착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커버도 되게 자연스럽고 근데 이제 단점은 피부톤도 너무 자연스럽다. 더 조금 더 어두워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 이마 부분도 꼼꼼하게. 오, 커버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이게 솔직히 쿠션치고 커버가 되게 잘 되는 편이거든. 이렇게 가벼운 쿠션들은 보통 바르면 커버가 그렇게 막 잘 되진 않는데 얘는 발랐을 때 딱 그 가벼움이 느껴지는데도 커버가 이 정도면 진짜 굿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을 해줄 건데 파운데이션은 에뛰드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얘는 컬러가 13호 로지 퓨어예요. 13C1. 이게 제 피부톤에는 제일 잘 맞아가지고 얘를 짜서 퍼프로 발라주겠습니다. 드디어 거울을 쓰는군. 퍼프에 이렇게 잘 먹여준 다음에 이렇게부터. 너무 밝은가? 아, 이거 퍼프 별로다. 퍼프가 별로야. 던지겠어. 어? 퍼프 던지니까 고구마가 갑자기 가가지고 막 퍼프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퍼프가 쫀쫀하긴 한데 너무 쫀쫀하니까 이 발라놨던 걸 다 벗겨버리네요? 어쨌든 얘로 다시 이렇게 좀 발라주고 쿠션이 커버는 괜찮은데 요런 코 블랙헤드는 커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요 퍼프로 발라주겠습니다, 파운데이션. 이 퍼프가 굉장히 괜찮네. 되게 쫀쫀하네. 이걸로 그냥 에뛰드 파데는 말하지 않아도 항상 제가 꾸준히 써왔던 거기 때문에 진짜 괜찮아, 파데는. 이렇게 발라주고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아까워서 어떡하지? 구마야! 고구마야! 얘 뭐해. 잠깐만 구마야, 나 휴지 가지러 가야 되는데. 이게 확실히 어떤 파데든 쿠션이든 이게 컬러가 밝아질수록 진짜 매트한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파우더 함량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다른 색상들에 비해서 더 매트해지는 느낌?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컨실러. 컨실러는 인가 커버 피팅 타투 컨실러. 미처 커버가 안 된 이런 요런 부분들을 커버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뭔가 제가 메이크업하면서 그동안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얘기를 막 쥐어 짜내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안 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타입인 것 같아요. 항상 이게 막 생각하는 대로 약간 나오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웃긴 얘기가 정말 잘만 나오는데 카메라만 켜면 할 말이 없다니까. 근데 이래놓고 또 있죠. 메이크업 영상 전달해주면서 자막하는 친구한테 나 이번에 말을 되게 많이 안 했다 이렇게 하고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안 믿어요. 왜냐면 항상 내가 말을 안 했다고 하고 영상을 전달을 해주면 영상 그 컷편만 해도 한 40분이 나오고 거기서 줄이고 줄여도 한 30분. 그러니까 안 믿더라고요, 제가 말 없다고 하면. 난 어쩔 수 없나 봐. FP들은 다 공감하죠. FP 내 주변에 FP 되게 생각보다 많던데 FP가 그렇게 흔한 건 줄 몰랐어. 구마야 뭐하니? 구마 좋아? 수염이 왜 건강해?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해주고 피부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때요? 피부 진짜 깐달걀 지금. 이제 파우더를 살짝 해줄 건데 일단은 이 피부에 좀 자연스럽게 픽싱이 되기 전까지 안 건드리고 일단 눈썹을 그려줘야 되니까 눈썹 부분만 해줄게요. 파우더를 해주기 전에 긁어내는 게 중요해가지고 스크류 브러쉬로 먼저 긁어내주고 파우더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파우더.
코드 글로컬러 레스 이즈모 오일 컷 팩트. 이 팩트는 이렇게 하얀 팩트예요. 약간 진짜 픽싱만 시켜주는 팩트인데 코드 제품이 생각보다 괜찮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덜어내가지고 양조절을 해주고 이마 부분에 이렇게. 이게 냄새가 되게 무슨 냄새가 나냐면 그 우리 애기들 베이비 파우더 냄새 있죠? 딱 그 냄새가 나요. 어릴 때 엉덩이에다가 했던 거. 그리고 이마 오늘은 앞머리 내릴 거예요. 아, 나 오늘 앞머리 내릴 건데 왜 이렇게 이마 열심히 했지 메이크업? 아 씨, 갑자기 화나네. 이마도 꼼꼼히 해줘야겠네 그러면. 왜냐면 저는 오늘 앞머리를 내릴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줘야 되는데 눈썹은 오늘 솔직히 앞머리 내리는 날에는 어떻게 그려도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는 그래도 오랜만에 눈썹 모양을 좀 바꿔보고자 산을 조금 살려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줄게요. 아씨 어이없네. 나 눈썹 화장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근데 뭔가 건강하지 않나요 여러분? 앞머리 있으면 진짜 눈썹을 막 눈썹이고 막 이마 메이크업이고 막 공을 안 들이게 돼가지고. 그래도 이마가 까졌을 때 살짝씩 비춰질 수가 있는 것만 고려를 해서. 그리고 눈썹을 오늘은 너무 얇게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두껍게 할 거거든요. 그 이유는 겨울겨울한 그런 느낌. 폭닥폭닥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뭐해 구마야. 이렇게 눈썹 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오늘 눈썹이 막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일단 메이크업을 계속 해줄게요. 어쨌든 앞머리를 내릴 거니까 앞머리 내리면 이 정도 이 느낌. 그리고 이제 섀도우를 해줄 건데 섀도우를 제가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폭닥폭닥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약간 웜한 그런 느낌의 컬러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네 개나 가져왔는데 지금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 뭘 쓰지? 얘를 먼저 써줄게요. 일단 네이밍 컬러 쿼르텟 아이 팔레트. 요 첫 번째 컬러 요걸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게 뭔가 딱 살구빛 느낌이다. 이거로 영역을 좀 부드럽게 음영을 먼저 풀어놔주고. 근데 컬러가 진짜 예쁜데 가루 날림이 조금 있어요. 그치만 괜찮아. 예쁘니까. 이렇게 영역을 이 정도로 해주고 쌍꺼풀 부분에는 지금 잘 안 발려가지고 이 부분만 손으로 한 번 더. 그리고 눈 밑에 부분도 애초에 같이 칠해줄게요. 이게 위에 섀도우랑 언더 애교살 부분이랑 같이 이어서 하면은 굉장히 좀 몽환적이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있는 거. 요 두 번째 요 컬러로 다들 아시다시피 쌍꺼풀 라인 안쪽을. 아 이게 진짜 쌍꺼풀 라인을 이렇게 끼지? 여기 선이 생기네요 계속? 먼저 얘로 하고 풀어줘야겠다. 아 이거 컬러가 너무 예쁘다. 약간 오렌지빛도 나거든요? 그리고 언더 부분에도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호 들숨의 음영 날숨의 그윽함. 이름 귀엽다. 이걸로 여기서 약간 여기 맨 끝에 있는 요 브라운 컬러. 요거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조금 붉은기가 있는 브라운 컬러거든요. 요거를 손가락에 묻혀서 쌍꺼풀 라인부터 이렇게 찍어주면서 안쪽 위주로 발색을 해줄게요. 앞에까지는 너무 안 가고 이렇게 뒤쪽에서 점점 음영이 올 수 있게. 역시 페리페라가 발색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 썼던 요거 네이밍 컬러 있죠? 요걸로 지금 방금 발라줬던 이 음영 컬러의 경계를 살짝 풀어줄게요. 이렇게 뒷부분만 이렇게 경계를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네이밍 팔레트에서 이렇게 제일 진한 브라운 컬러로 점막을 채워줍니다.
아, 뭔가 너무 나 메이크업 설명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컬러 되게 발색 잘 되네. 이걸로 음영 이렇게 점막을. 그리고 제가 이거 가루 날림 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도 가루가 살짝 떨어지는데 화면에서는 티가 안 나요. 이렇게 채워주고. 원래 오늘 제가 아이라인을 약간 오랜만에 리퀴드로 그려보려고 리퀴드를 가지고 왔는데 그냥 섀도우로 할래요. 그리고 제가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저 성범이랑 벌써 600일이에요. 시간이 너무 빨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예전 브이로그 영상들을 좀 많이 보거든요. 브이로그 영상을 찍을 때는 우리가 만난 지 며칠 안 됐을 때쯤에 다 찍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풋풋하고 그렇게 막 데이트를 막 다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원래 데이트를 요즘에 안 다니거든요. 이게 시국도 시국인 것도 있지만 진짜 오랫동안 만나다 보니까 데이트를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놀아도 저희 집에서 놀거나 뭐 어디를 딱히 막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남은 여분으로 이제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그래서 내가 그때를 보는데 와, 내가 저때는 어떻게 저렇게 계획을 다 세우고 짜고 어떻게 저렇게 열정적으로 돌아다녔지 생각도 들고. 근데 사실 그것도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없을 딱 그 시점이어서 되게 그게 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못 놀러 다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음영을 줬던 이 컬러로 점 언더 부분을 좀 채워줄게요. 삼각존 부분을. 어쨌든 지금 솔직히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엄청 많이 놀러 다녔을 텐데. 그리고 여기 또 이어주고. 어, 고마야, 무거워. 원래 요맘때쯤이면 딱 여행 갈 시즌이잖아요, 다들. 그래서 다 공감하던데? 다들 다 똑같이 얘기하던데? 이 시점에 다들 아, 여행 가고 싶다고? 근데 여행을 못 가가지고 지금 이래 찌들었어. 다들 최대한 좀 그런 거를 자제해야 될 텐데 이제 다들 솔직히 놀고 싶으니까. 저는 이번에 할로윈이었던 것도 엄청 늦게 알았거든요. 진짜 TMI이긴 한데 진짜 저 할로윈인 거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집에 있었는데 계속 사람들이 막 스토리에다가 갑자기 막 술 사진을 엄청 올리고 막 사람들이 진짜 막 코스튬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구마야 좀 비켜볼래? 구마야 안 보이잖아. 잠깐만. 아무튼 코스튬을 막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 뭐지? 이러고 딱 날짜를 보는데 할로윈인 거야. 그래서 나 그때 처음 알았어, 진짜. 그냥 그렇다고요. 그리고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이거는 어퓨 뷰러인데 지금 단종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데가 그 이태원 근처인데 진짜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텅 비고 확실히 예전보다 진짜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사람이. 마스카라는 토니모리 더 쇼킹 카라 익스트림 볼륨. 이걸로 마스카라를. 이렇게. 어, 예쁘다. 응? 구마야. 구마가 진짜. 요즘에 제가 맨날 일 나가고 이러니까 같이 못 있어주는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저만 보면 막 심술 부려요. 미안해, 그래서. 구마도 그러고 마늘이도 말 엄청 많아지고 진짜. 어, 이 마스카라도 괜찮네. 이거 딱 진짜 미샤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말려주고 마스카라를 이 위에 한번 더 해줄 거거든요. 이 위에는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픽서 마스카라. 얘는 레벨 1이고 그리고 딥블랙 컬러. 이게 픽서 역할도 되고 좀 이걸 단독으로 발랐을 때는 그냥 되게 쌩얼템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바르면 픽서 효과가 정말 잘 돼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눈썹이 두 배 길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로 언더까지 해줄게요. 와, 진짜 이거 아래 언더 진짜 너무 좋다. 나도 나중에 메이크업 화장품을 만든다면 마스카라랑 아이브로우를 꼭 만들고 싶어요. 립은 진짜 무조건 만들고 싶고요. 왜냐면 제가 딱 좋아하는 그 질감이 있기 때문에 립은 정말 만들고 싶고, 그거 말고 이제 그 영순이는 저는 이제 아이브로우를 꼭 만들고 싶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일단 파우더를 먼저 해줄게요.
파우더도 너무 많이 말고 일단 주변이랑 이게 파운데이션 자체가 픽스가 되게 잘 되는 파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외곽 부분이랑 코 부분만 해줄게요. 제가 아이브로우를 만들고 싶어 한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다들 마진이 얼마 안 남는다라는 소리만 해가지고 그냥 억누르는 중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마진이 안 남더라도 그냥 진짜 만들어 보고 싶어. 왜냐면 내가 눈썹이 없으니까 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세계를 한번. 아, 코 밀렸다. 조금만 다시 할게요. 진짜 없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눈썹이 생겼으면 좋겠어. 언젠간 만들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내가 진짜 써봤던 브로우들 중에서 이제 다른 분들은 솔직히 눈썹이 그러니까 저만큼 없지 않고 되게 다들 예쁘게 눈썹이 다들 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냥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완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되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는 눈썹 문신을 왜 안 하냐는 소리까지 진짜 많이 듣는데 저는 눈썹 문신 한 거랑 제가 그렸을 때랑 느낌이 되게 다를까봐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 일단 내가 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돼서 안 하는 거예요. 눈썹 문신을. 그래서 저는 만들고 싶어. 그렇게 혁명이라던 그 이렇게 그냥 찍어서 눈썹 그리는 그것도 해보고 다 써봤는데 아 벌써 픽스돼가지고 지금 막 밀리네. 일단 다 써봤는데 클리오 미만잡. 그냥 내가 클리오로 그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다시 수정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일단 쉐이딩을 이글립스 슬림핏 쉐딩 샌드 슬림핏 이걸로 일단 코를 먼저 해주고 코는 늘 하던 것처럼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막 지난 영상에서 코에 살찐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떤 똑똑한 분께서 그거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앞트임을 하고 나서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앞트임하고 나서 눈 앞라인 라인 안에 코가 안 들어와가지고 더 이렇게 좀 통통해 보이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 그거 보고 약간 오 진짜 똑똑하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트임 붓기가 빠지기 전까지는 계속 코가 뚱뚱한 상태일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보이는 걸로. 근데 너무 똑똑하다. 내가 봐본 건가? 이렇게 해주고 이 경계도 쿠션으로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턱 부분 입술도 턱을 쳐줍니다. 이렇게 음영감만 있게 해주고 블러셔를 해줄 건데 블러셔도 오늘 제가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예쁘죠? 일단 약간 요거는 메이플 진저. 이거 제가 비니 메이크업 때 썼던 블러셔예요. 근데 이거 쓰면 되게 막 좀 뭔가 힙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요걸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주고 이 안쪽에다가는 너무 좀 오렌지 하지 않게 좀 적당히 요 얘도 진저긴 한데 그러니까 둘이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얘는 좀 컬러감이 채도가 있는 진저. 그리고 아까 그거는 채도가 좀 더 없는 진저. 아무튼 이걸로 먼저 베이스를 이렇게 깔아주고 이제 겨울인데 가을 메이크업을 하고 있네. 근데 딱 이거 했을 때 좀 머플러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얘로 먼저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얘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광대뼈부터 그다음 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댄 블러셔 요거 진저 블루는 이 위쪽을 따라서 이게 채도가 좀 있어서 느낌이 되게 확 다르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가 더 진하네. 네, 하이라이터로 살짝 얼굴에 입체감을 줄게요. 이 하이라이터는 좀 입자가 막 그렇게 곱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얼굴에서 자연스러운 광택이 나는 느낌보다는 그냥 진짜 좀 펄감을 얹어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예뻐요. 그냥 이건 이 느낌대로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햇빛 받았을 때 진짜 예쁜 컬러여가지고 오 예쁘다. 이 위에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립만 하면 끝! 립은 제가 어울릴 것 같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베이스로 먼저 아리따움 벨벳 틴트 아쿠아 벨벳 틴트 3호 이걸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와, 이거 하이라이터가 되게 예쁘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것만 해도 예쁘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페리페라. 페리페라 잉크 틴트 세럼 12호 그아 레드. 요거 제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틴트인데, 이거는 다른 컬러예요. 얘도 약, 얘는 엄청 그렇게 쨍한 느낌이 아니라 딱 요 느낌? 이거는 발라주면 이 자연스러운 광택이 너무 예뻐서. 예쁘다. 너무 매트한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도 예쁘니까. 그리고 제가 원래는 글리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딱히 글리터 안 해도 예쁜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앞머리를 내리고 머리 스타일링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앞머리 내리고 스타일링을 하고 왔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머리를 이렇게 웨이브를 줬는데 잘 안 보이네. 어쨌든 굉장히 차분한 느낌. 그러면 저는 빨리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 맞다. 가기 전에 이거 머플러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갈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폭닥폭닥한 메이크. 어쨌든 그러고 저는 빨리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